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휘진님, 그 인천공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요즘에는 일을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린보트였죠? 이게 식물들 저희 많은 것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스마트 인천공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직원분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약간 느낌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 스마트공항팀의 안진아 사원입니다. 아, 안진아. 네, 에어스타는 알고 계시죠? 아, 에어스타랑 친하죠. 에어스타랑 막 사진도 찍고 뭐 다 했어. 아, 네. 저희가 이제 에어스타 외에도 여객의 수화물을 옮겨주는 에어포터, 목적지까지 이제 무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어라이드를 신규 도입을 하였습니다. 에어스타, 에어포터, 에어라이드 이렇게 로봇 삼총사가 이제 신규 도입. 아, 삼총사? 네. 아, 에어스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우리 에어스타. 아, 우리 내 친구 에어스타. 에어스타가 이제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어디 있다든지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 서비스가 이 에어스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 네.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찍을까요? 아, 예, 그러시죠.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내야 되겠네요. 에어스타가 이 공항에 14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각각마다 제공하는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아, 위치에 있는 것마다 다 스마트한 네, 스마트 여객에 공항이다. 맞춰서 네. 에어스타 다른 친구들도 한번 아, 만나러 네. 가실까요? 그 친구들은 네. 저를 반겨줄까요? 그 친구들도 기침성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네. 기침성 좋은 친구들 이게 네. 이게 에어포터예요? 네, 이게 에어포터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오, 눈을 눌러도 돼요? 네. 눈을 감았어요. 눈 감았네, 역시. 휠체어 타신 분이나 뭐 어린이 등등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도 높이로 아~ 설정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애물을 아~ 다 회피를 해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빨라요? 사람 걸음걸이에 맞춰서 이동을 하고 제 속도에 맞춰서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 않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통약자 스티커를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시면 이렇게 항공편을 네, 스캔하라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항공편 스캔을 여기서 하셔도 되고 내 항공편을 여기 찾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은 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짐을 이렇게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언제나 나를 따르는 거죠.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로 휘진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 오!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도 저를 안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가시거든요. 아니, 일로 다시 가시죠. 우와, 우와, 오! 오, 진짜,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이야. 나 잡아봐라. 아니, 너무 잘 따라와요. 너무 잘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손에도 뭐가 없잖아요, 네. 지금. 너무 편하고. 여객 편의를 위해서 좀 다양한 첨단 기술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면세 편의 시설을 찍고 가보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면세 편의 시설? 네네. 제일 원하는 브랜드 많죠? 제일 원하는 브랜드요? 화장실! 네?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 이 친구가 화장실까지 짐을 운반하면서 이동을 해줄 겁니다.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죠. 네네. 와, 와 진짜 좀... 어떻게 이런 걸... 오늘 에어포터 서비스 신나게 체험해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뭐 휠체어나 뭐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오셔서 캐리어는 여기다 놓고 손은 좀 편하게 다니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나중에 언젠가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오거나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서비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네. 가시죠. 이거예요? 네. 이거는 범퍼카 아닌가? 범퍼카? 약간 놀이기구처럼 생겼죠. 네. 저희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에어라이드. 자율주행 전동차? 네. 여객들이 사실 저쪽 게이트 끝까지 여기서부터 한 500m 넘게 걸리거든요. 네. 다리가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무인 자율주행차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 올리고 짐 하나 더. 앉아보니까 어떠세요? 아, 오늘 촬영한 것 중에 제일 편안하네. 네. 저희가 뭐 교통약자로 권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일반 여객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큰 게 네. 공항을 돌아다니면 네. 위험하지 않아요? 무빙워크랑 비슷한 속도거든요. 카메라가 4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이랑 뒤에도 뭐 라이더 센서,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와, 이게 진짜 기술의 끝이네. 밑에 보시면 바퀴가 다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전바도 있고, 운행할 때 얘가 여기 경광등에서 불빛도 나오고 뭐 이렇게 소리도 나오거든요.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가고 싶은 게이트가 있으시면 그냥 오늘은 237이 가고 싶네요. 네, 237번 게이트 그... 거기 있으면 네. 안 된대요. 와, 누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네. 딱 멈추네요. 안녕. 이건 그런 대통령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 왜 있잖아요. 그 지구를 돌아다니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네. 그거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스마트한 공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계가 나는 공항에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네. 비행기 날아다니고 자동차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건데 약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미래랑.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공항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해서 AI나 뭐 빅데이터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스마트 공항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세 개 들어갔네요. 글로벌 탑 스마트. 네, 좋은 걸 다 넣었는데 삼총사네요. 네. 다 왔네요. 이제 멈췄네. 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운행이 종료됐습니다. 수화물까지 다 챙겨서 내리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제 여기 밑에 무게 센서가 있어서. 제가 내리고 짐을 챙기고 출발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 에어스타, 에어포터, 에어라이드 이렇게 삼총사까지 만나봐서 너무 좋고 미래에 다가왔다, 내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인공지능의 자율주행까지 우리 인천공항이 미래로 나아가는 걸 제가 오늘 하나하나 체험해봤는데요.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인천공항이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게 저한테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또 다른 게 인천공항에 적용이 돼서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돼요. 인천공항에 기대감을 품으면서 다음화에서 체크인 하겠습니다.